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이제 살해당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는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임명받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그 뛰어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또 5절에서도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죽이려 하고, 이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는 7절 하반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조치를 취하려고 다 뒤지는데 그게 뭐 흠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남의 그 신앙 행위를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송인규 교수가 쓴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 책이 참 인간의 내면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목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아닙니까? 인간 내면에는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뭐냐? 야망, 질투, 경쟁심. 지금 송인규 교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내면에 여전히 잘 다스려지지 않는 여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세 마리 토끼는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야망, 질투, 경쟁심. 예전에 나온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모차르트를 그 소재로 한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궁중악사. 그렇게 그냥 그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보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분노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살리에리도요, 이 보통 음악가가 아닙니다. 궁중음악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궁중악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있는 음악가인데 세 마리 여우는 못 잡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도 탁월한 그 모차르트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쇠약해져 가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그 우연히 듣게 된 그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 그 가사 보고 이렇게 확 그냥 맛이 가버린 사람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하여튼 내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도 참 철딱선이에요. 그냥 다윗이 잘했다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면 되는 걸 왜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왜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오늘 그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이 많아요. 여기 이 남장한 여인도 많고 남자도 그 여인이고 여자도 그 여인인데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수요 예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지난주 목사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난주 목사가 그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배려해줘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울처럼 그 속에 여우가 그 막 발악을 하게 발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울도 참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18장 6절 말미에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느냐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다 지금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그 철없는 그 어린 여자들 그 노래하면서 놀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린 아이들 그 고무줄 놀이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이성을 잃어가지고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여우가 하는 가장 악한 짓은요 나쁜 상상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여자애들 그 놀고 있는 그 노랫말을 가지고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 이 얼토당토하는 공상력이 이게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상상이 많은 분 계세요. 그 박 집사가 나 욕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뭐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질투하고 막 왜 옥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는 거야? 나는 왜 옥 목사님을 닮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쓴다면은 그거는 추한 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제가 뭐 어느 부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더니 성도님이 그냥 와 이 목사님은 만만이로다 이찬수 목사는 천천히로세 그 이야기가 들려져가지고 내가 그날부터 그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공적인 설교에도 안 세우고 저기 어디 뭐 제주도 이런 데 보내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만큼은 진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찬수 목사가 오늘도 막 그냥 놀라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이 여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목할 걸 주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역자들한테 종종 제가 강조하는 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하여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민감해야 되는 데는 둔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데는 마음이 둔해가지고 뭐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리고는 좀 둔해도 되는 데는 막 민감해가지고 막 누가 자기 뭐 천천히라 그러는지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나 만만이지 맞지 확인하고 이게 지금 다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고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는 종종이 부탁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순수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분당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앞에서 좀 둔해도 되는 데는 좀 둔하고, 뭐, 누가 나보다 칭찬 좀 더 들어도 그냥 뭐, 허허, 웃고 같이 좀 축복하고, 그런가 하면은 진짜 예민해야 되는 데는 정말 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접속사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의논하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에게서 많이 배우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성을 가진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내버려두면 여우들이 나보다 남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투가 내 안에 꿈틀꿈틀하여서 그 남을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고관들이나 장로들과 그 총리들과 같은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직장이 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종종 그 자기 직장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토로하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이러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그런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고 그리고 그거 올바르게 좀 잡아보겠다 그러면 세상에 그게 바로 고쳐지기는 그냥 왕따 당하고 막 얼마나 서로를 부추키고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요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참 미안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더불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온실에만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하기야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수월하고 편한 삶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오늘 본문과 같은 총리들과 고관들 같은 이런 그 세 마리 여우가 득실거리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다니엘처럼 멋지게 헤쳐나가며 물들지 않는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은 진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충성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그 포로로 잡혀온 출신인 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 친구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록 출신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대목에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이 대목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저에게 자상한 아빠 하나님이에요. 딱 이 대목을 준비하는데 그 우리 그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지가 있거든요. 지난주가 이제 월말이니까 월간지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생각없이 폈더니 놀랍게도 딱 이 내용을 지금 월간지에 기고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 서론에 썼냐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위기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 문제로 갈등할 때보다 더 위기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 주장이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 문제는 외부의 탄압의 문제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안에서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설문조사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 2017년도 3월 달에 기운실에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목회자를 불신한다. 또 나는 평신도를 불신한다. 이런 항목이었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0% 나왔고요. 평신도를 불신한다 48.8%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성도들보다 목사를 더 불신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카톨릭, 불교, 개신교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나는 카톨릭을 신뢰한다 32.9%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나는 불교를 신뢰한다 22.1%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나는 개신교를 신뢰한다 18.9%입니다 꼴찌예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 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읽어드리기로 했는데요. 2015년 10월 달에 불교사회연구소가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불교 신자만을 상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일반 그 국민들 1200명을 대상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신부님을 신뢰한다 51.3%예요 나는 스님을 신뢰한다 38.7%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한다 겨우 17% 나왔습니다. 근데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을 지금 전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1+1이 3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부활 아닙니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하면 진짜인지도 모른다라는 정직을 우리가 담보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 신뢰한다 17%밖에 안 나오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뭐 설문조사 목사들보다야 뭐 우리 평신도가 점수 더 잘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0.2% 차이에요. 아 1.2%네. 참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뭘로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직장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에 다녀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뭐 당신은 믿을 수 있겠네요. 그 이런 평가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제 주변에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목사님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지방에도 가보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말 그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 제가 만나보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일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그냥
대표적으로 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흐리는 게 그래서 난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내 남은 생에 막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작은 교회에 그렇게 성실한 목사님들에게 눈끼치지 않는 게 내 목표 중에 목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숨도 안 쉬고 내가 지내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누를 끼칠까봐. 지난 1년 동안 드림센터 10층에서 그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렇게 분리개척교회 6호 교회 잘 이제 1년간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수지에 있는 국제학교로 이제 이 교회가 옮겨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늘 꿈 교회 양주승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랑 오랜 세월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그 분리개척 인큐베이팅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정말 내가 존경스러워요. 사람 모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분리개척 6호 교회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그냥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막 입에 막 그냥 막 모탈을 다른 것처럼 막, 어이구, 저 사람 오늘 빠다먹고 왔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암만 이렇게 말 잘한다는 소리를 잘 들어도 사람이 진실성이 없고 뭔 얘기하면은 이게 과장하는 건지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은요, 세상에 믿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쟁취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걸 얻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면 비결이 뭐냐? 정답은요, 그가 갖춘 두 가지 균형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이 탁월한 실력이 첫 번째 균형이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는 탁월한 실력만 가졌던 게 아니라 깨끗한 도덕성, 도덕적인 깨끗함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부러운 거 아닙니까?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이 잡도 다 뒤지는데 뭐 부정한 것들이 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말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그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비겁한 이야기예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약한 속담이나 대뇌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털어서 먼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이거 지금 본문과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인간의 못된 여우, 그 질투 시기로 예수님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다니엘과 같은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넘겨준 것 같은데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소리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 좀 닮을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회식자리 가서 술 잘 못 마시는 분위기 좀 깨는 그것 말고는 어떤 허물도 나는 내 직장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님을 좀 닮을 수 없을까요? 교회가 그냥 멀찍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데 장로 되고 권사 돼가지고 교회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커튼이 또 열어지고 커튼 열어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 뒤에 그냥 냄새가 나는 썩은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교회랄 수가 있습니까? 멀리서 보는 모습이나 가까이서 들어가는 가서 보는 모습이나 한결같아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뭐 천사들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숨겨놓은 구석이 없는 이게 다니엘에게서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진실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힘을 인테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한다.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설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성공을 위하여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산물로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막내가 한 달 전 됐나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요새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종 불러앉혀놓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 얘기 잘 들어라.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의 깊이만큼 주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칼집을 마련해야 된다. 칼집도 없는데 그냥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만 구하면 그게 너한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도덕성, 진실성 이런 칼집은 없고 명문대학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 따고 그러나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도자가 되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심지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의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칼집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 대학 떨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실패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칼집이 마련되지 않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그 칼이 자기를 벤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앞에 탁월은 칼이에요. 기능적인 탁월이에요. 뒤에 아버지가 말하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칼집이에요. 칼집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앞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인간 이거 완전히 폐륜아요, 폐륜아. 기능적으로 탁월한 건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미숙아예요. 날카로운 칼은 가졌지만 충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뭐 아버지의 여잔지, 이게 뭐 이 짐승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어? 명문대학 가야 돼. 칼집은 마련해 주지 않고 칼만 날카로워도 가르치면 그 르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8편 70절의 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셨나? 7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두 가지 균형이에요.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라면 야곱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인데, 근데 여러분 7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 예.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손의 능숙함보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되는 삶의 질서가 잘 회복이 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에요.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건 결과고요.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원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균형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마음이 민첩하여로 돼 있는데요, 우리말에 이게 그렇게 썩 잘 표현한 거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음부터는 영어로 할 때는 꼭 자막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는 마음이 민첩하여가 지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excellent가 아니에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excellent한 게 아니라 excellent spirit이라고 말하는 탁월하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 애써보지 뭐, 이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는 게 중요하지 바람에 나는 겨가 돼가지고 내가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탁월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은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비록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직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동료도 여러분의 정직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12월 달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리본, 화면으로 그 리본 로고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리본, 리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세상에 탈취당한 세상의 그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빼앗겨버린 비참한 상태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리본, 이번 크리스마스 때 빼앗긴 영역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뭘 되찾고 싶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빼앗겨버린 신뢰, 신부님 보담도 스님 보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팀에서요 리본 그 배지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종류의 배지예요. 물론 이 배지를 저희가 판매해가지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이제 선물하는 기금으로 쓸 건데요, 그러려고 뭐 그 목적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구입해가지고요 가슴에 다셔도 되고요, 가방에 달아도 되고요, 집에 눈에 띄는데 보고 두셔도 되고요.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배지의 정신을 살려서 크리스마스 리본, 빼앗겨버린 정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빼앗겨버린 신뢰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교회라 그러면은 뭔 소리를 해도 믿어주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무리 믿겨지지 않는 말이도 저 사람이 말하면 그거 믿어야 돼.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우며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술래에게 가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네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뼈가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번 애써보자, 어? 손에 공교함 한번 이거 노력해보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정직함을 애써보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뢰받을 만한 직한 사람을 한번 되찾아보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면 이게 엄청 우울한 설교예요. 되지도 않는데 내 인격을 내가 아는데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파워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것처럼 또 뭐 해보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뿌리 내리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안에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죄악으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이 후렴의 맨 끝에 가서 한번 띄워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좁은 길을 걷는데 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밤낮 기쁨이 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사를 보니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염려가 없는 게 아니네요. 염려가 자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슬픔이 기수갈지라도 모든 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버지 리본 이번 성탄절날 성령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더 기뻐하면서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 안에 계시는 탁월한 영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 영혼에 빛 비치니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방 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빛도 빛나네. 거해지네. 주의 영광 빛나간 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은혜 꽃피네.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내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땀 흘리면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빛을 초청하면 돼요.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동안 내가 애썼던 막 인공조명 만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할 일은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탁월한 영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면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합심하여 이번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리본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와 통행하시고 모든 견뎌를 하신 하나님 빼앗긴 이 깊은 밤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달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통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거룩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며 정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삶의 향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운데 빼앗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며 구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주의 그 모든 것을 택하오니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지난 시절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향방 없이 열심으로 뛰어다니고 쫓아다녔는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직하게 탁월한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기초가 든든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도덕과 인격으로 무장하지만 어둠은 물러가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의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는 능력이신가를 경험하고 맛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